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 시가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광명 시가 지난 20일 양평군 힐빈클럽에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 분과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민선 8기 공약 사항과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민간의 정책 의견 청취, 정책 실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상재 민간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광명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광명시 시정 방향에 맞춰 민관 협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광명시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5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겠다며 광명시가 회복과 성장, 균형 발전과 공동체의 기반 위에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행복한 광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현주입니다.